안녕하세요. 애틀랜타 한국 엄마의 툴마입니다. 드디어 위버스에서 이제 방방콘 콘서트 재방송을 무제한대로 볼 수 있어요. 다들 아시고 계신가요? 사실 6월 14일 방방콘 콘서트가 한국 시간으로 6시에 시작을 했잖아요.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랜타는 동남부로 15일 새벽 5시에 시작을 했어요. 제가 그 전날부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다리다가 흥분해서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새벽에 한 3시 반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글쎄 눈을 뜨니까 이 퇴장하는 복도 퇴장하는 마지막 봄날 노래 부르면서 부른 후에 퇴장하는 이 장면만 보게 된 거예요. 어찌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재방송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와, 한 달 반이나 걸려서 이제야 보게 되었답니다. 예, 오늘 가게에서 틈틈이 손님 없을 때마다 다 봤고요. 댓글을 보니까 계속 사람들이 3번 카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뭔가 했더니 그게 아마 우리 멤버들, 타니들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게 3번 카메라였나 봐요. 그때 6개의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 콘서트를 보여줬는데 재방송은 메인 하나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나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. 하지만 여유가 된다면 6개의 카메라를 다 따로따로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소망을 좀 빅 엔터테인먼트에 보내보려고 합니다. 저처럼 50대 넘으신 분들이 어떤 시간 차이나 또는 새벽에 못 일어나시거나 또 기다리다가 밤을 새다가 깜빡 졸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. 또는 위버스를 설치할 줄 모르시니까 자식들이나 지인들이 해줬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를 또 입력하라고 하니까 그걸 또 새벽에 못 하시고 그래서 못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저만 착각하고 그런 거 아니죠? 네,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정말 나만을 위한 내 콘서트 방방콘을 마음껏 즐겨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. 그 외에 위버스에 들어가면 지금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우리 방탄 아미 멤버십 이제 가입 한 달이 넘지 않게 챙기셔서 8월 14일부터 우리 멤버십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8월 14일부터 멤버십 가입할 수 있으니까 날짜 꼭 챙겨서 멤버십 가입 우리 같이 하도록 해요. 그리고 아시나요? 이제 방탄을 TV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JTBS에 있는 인더숲이라는 프로그램, 하나의 독립 섬에서 이거를 찍었대요. JTBS에서 한 달 동안 JTBC에서 한 달 동안 볼 수 있지만 위버스에서 80분짜리, JTBS에서는 60분, 위버스에서는 80분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 수 있거든요. 이거 8월 달에 구매하시면 볼 수 있어요. 우리 같이 구매해서 같이 보도록 해요.